안녕하세요. 토이천국입니다. 오늘은 신제품 디즈니 겨울왕국 2 재미속속 스티커 놀이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246개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스티커 떼어내고 바로 시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겨울왕국 친구들, 겨울왕국에 등장하는 친구들과 이름을 스티커로 붙이고 읽어보세요. 자, 먼저 랜드왕국의 여왕 엘사, 그 다음에 동생 안나공주, 그 다음에 올라프죠? 올라프를 스티커로 떼서, 자, 누구죠? 눈사람 올라프, 그 다음에 부루니. 자, 부루니의 이름도 붙여야 되겠죠? 부루니. 그 다음에 크리스토프와 스벤인데, 자, 이렇게 하고 살짝 건너갔지만, 자, 스벤, 그리고 크리스토프, 그 다음에 노크, 모래정령이라고 하죠? 말, 노크, 이름도 노크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 바위거인, 그 다음에 바람의 정령 게일까지 이렇게 등장하는 캐릭터와 이름을 붙여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그림자를 찾아요가 나와있어요. 그림자의 모양을 잘 보고 얼마 전 스티커를 붙여 그림을 완성하세요. 아까 잘못 떼었던 올라프부터 붙여볼게요. 올라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저 엘사, 엘사 스티커도 떼어서 이렇게 붙이고요. 그다음 옆에 퍼즐 조각을 맞춰요. 퍼즐 조각 스티커를 붙여 위와 똑같은 그림을 완성하세요. 해서 퍼즐 조각 맞춰서 그림 완성이 봤고요. 그 다음 내 짝을 찾아요. 구불구불 선을 따라 겨울왕국 친구들과 관련된 스티커를 알맞은 곳에 붙이세요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먼저 여기부터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엘사와 관련된 스티커. 엘사는 안나 와 관련있죠? 그 다음에 크리스토프는, 그쵸, 스벤일 것 같아요. 짝친구 스벤. 그 다음에 세 번째 올라프와 관련된 것은 책을 좋아하죠? 책. 그 다음에 만약에 허니마린 맞나? 하고 라이더. 그 다음 옆에 다른 곳을 찾아요. 두 그림을 잘 보고 서로 다른 곳, 다섯 곳을 찾아 별 스티커를 붙이라고 되어 있죠. 다 서로 다른 다섯 곳. 위 스벤인데 모래정령 노크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올라프인데 보루니가 나와 있고요. 매티아스 중이 옷 색깔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책이 없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군데는 어디일까요? 아, 스티커가 잘 안 되지. 여기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섯 군데 찾아봤고요. 그 다음 반쪽을 찾아요. 그림을 잘 보고 나머지 반쪽 스티커를 알맞은 곳에 붙이세요. 자, 올라프의 얼굴이죠. 얼굴 스티커를 잘 떼어서 해서 붙이고요. 그 다음에 부루니의 얼굴이네요. 부루니 얼굴도 맞춰서 붙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 시절 안나의 모습을 어린 시절에 붙이고.
그 다음에 스벤. 스벤의 얼굴도 해서 주고요. 그 다음에 트롤. 트롤의 얼굴도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규칙을 찾아요. 보기의 규칙을 잘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스티커를 붙이세요. 자, 그러면은 먼저 엘사부터 시작하니까 엘사를 붙여주시고요. 엘사, 그 다음에 매티어스, 주미, 안나, 크리스토프, 라이더. 라이더. 라이더 다음에 다시 엘사, 그 다음에 허니마린 맞나? 그 다음에 매티어스, 안나, 그 다음에 크리스토프, 라이더, 다시 엘사로 돌아가죠. 엘사, 허니마린, 그 다음에 매티어스, 안나, 크리스토프, 라이더, 그 다음에 엘사, 허니마린 까지. 그 다음에 크리스털이 나타났어요. 크리스털이 가진 네 가지 의미를 알고 크리스털 스티커로 꾸며보세요. 자, 의미. 땅. 땅을 찾아서. 이렇게 붙여서 꾸며봤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만들어요. 위쪽에 크리스털 문양을 잘 보고 아래쪽에 똑같은 스티커를 붙이세요.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똑같이 그럼 물을 붙여야 되겠네요. 물. 그 다음에 바람. 이쪽은 불, 불, 불 붙여야 되겠네요. 불을. 불, 불. 그 다음에 물. 밑에도 물. 그 다음에 옆에는 땅.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네 개의 거대한 돌기둥. 돌기둥 앞에 도착한 겨울왕국 친구들을 자유롭게 붙여보세요. 자, 붙여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불의 정령을 찾아가요. 엘사가 불의 정령을 만날 수 있도록 불 위에 눈송이 스티커를 붙이며 길을 찾아가요. 자, 눈송이를 붙이면서 자, 갑니다. 불이 있어요. 불을 눈으로 식히고 또 반대 불이 또 있네요. 눈송이로 식히고 가면서 또 눈송이 식히고 가면서 눈송이로 식히고 또 가면서 눈송이로 식히고 가면서 눈송이로 식히고 가면서 눈송이로 식히고 도착. 자, 옆으로 가시면 아렌델로 돌아가요. 매티어스 중의 방패와 똑같은 방패를 찾아 별 스티커를 붙이며 길을 따라가요. 자, 이렇게 된 문양이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자, 이게 첫 번째 같은 이 문이 맞고요. 두 번째는 여기 맞아요. 근데 세 번째 여기가 아니고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오고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가면 도착. 그 다음 신비한 마법의 힘. 하늘로 날아오르는 낙엽 스티커를 붙여 엘사의 거센 얼음 바람을 표현해요. 되었죠. 자, 그러면 다음 일단 붙여보겠습니다.
이번엔 엘사를 만나러 가요가 나와있어요. 보기의 순서대로 스티커를 붙이며 엘사를 만나러 가요. 브루니, 그 다음에 노크, 그 다음에 가이거인 순으로 붙이면서 가시면 되겠네요. 자, 안나가 엘사를 만나러 갑니다. 먼저 브루니 다음에 노크 말이죠.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노크, 그 다음에 바위 거인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다시 보르니 이쪽으로 갈 거예요. 보르니, 노크, 그 다음에 바위 거인 시면 엘사 언니에게 도착. 자, 친구들을 찾아요. 거기 속에 있는 친구들을 찾아 별 스티커를 붙여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자, 스벤 여기 숨었네요. 그 다음에 안나도 찾았고요. 허니마린, 그 다음에 그리스토프, 마지막으로 몰락까지 찾아봤고요. 그 다음 바이거인을 만나요. 쿵쾅쿵쾅 거대한 바이거인 스티커를 붙여 꾸며보세요. 자, 바이거인을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고 또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다음 짱, 책을 좋아하는 올라프, 책 읽기를 좋아하는 올라프에게 책 스티커를 붙여 선물해주세요. 책이 굉장히 많네요. 자, 오늘 책을 좋아하는 올라프에게 마지막 한 권까지 이렇게. 그 다음 물의 정령을 만났어요. 물방울과 눈송이 스티커를 붙여 환상적인 바닷속 장면을 꾸며주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꾸며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인공들을 모아보세요 되어 있네요. 주인공들은 아까 여기 스티커들이 있어요. 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꾸며봤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시면 팝업카드 만들기가 나와있어요. 자, 그러면 팝업카드 한번 만들고 여기까지 모든 시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제품 디즈니 겨울왕국2 재미속속 스티커놀이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